가정의 평화를 위해서. 설교를 매우 잘하기로 유명한 라비가 있었다. 매주 일요일이면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. 그들 중에는 일요일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여인이 있었다. 어느 날 라비는 오랜 시간 설교를 했고 그 여인은 아주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. 그런데 남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.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남편이 집안에서 큰 소리로 물었다. 라비님 설교를 듣고 왔어요. 그 라비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까진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.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은 하는 수 없이 친구 집에 머물렀다. 그 소문을 들은 라비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파괴했다고 여겨서 마음속 깊이 자책하게 됐다. 어느 날 라비는 그 여인을 불러 자신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말했다. 침을 바르면 약이 된다는데 당신이 침을 좀 발라주시오. 여인은 할 수 없이 라비의 눈에 침을 뱉었다. 여인이 돌아가자 라비의 친구가 물었다. 무슨 연유로 그 여인에게 침을 뱉게 한 건가? 그러자 라비가 대답했다.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걸세.